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에 불과해 가뭄 해소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작물의 가뭄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땅이 너무 건조한 상태라 저수지의 저수율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모내기 이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간이 양수시설과 송수호수를 설치하고 양수기와 급수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흡연 인구가 2010년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2025년엔 11억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하위 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흡연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하위 소득국가 흡연자는 2000년에서 2025년까지 27% 늘고, 저소득국가 흡연자는 같은 기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담배 구입비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일할 시간을 빼앗아 빈곤 퇴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해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사망자가 2030년엔 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하미입니다.